이제 화학원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문제인데, 이건 이제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죠. 화학 반응식을 주어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부피가 좀 달라져요. 그럴 때 이제 밀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런 문제. 반응식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이용해 풀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기체 부피를 줬어요. 가와 다가 같다. 그리고 얘는 1리터다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가와 나를 한번 비교해 보죠. 발사하네요. 가, 나, 다죠, 지금. 그래서 지금 가와 다의 부피가 같다 그랬고요. 가와 다의 부피가 같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밀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반응 전의 밀도가 이렇게 되고, 각각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 하나 기억해 줘야 돼. 일단, 가와 나는 동일한 물질을 가지고 지금 반응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둘에 뭐가 같겠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같더라. 그러면 이제 이 밀도를 뭘 맞춰주냐면, 질량을 한번 맞춰줘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4W니까 여기 이제 4W를 맞춰주면, 얼마가 돼요? 6분의 4W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가는 얼마였구나? 6m였구나. 나는 얼마였구나? 여기는 5L구나. 그리고 가와 다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얼마다? 6L구나.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W니까 이걸 고쳐주면 6분의 6W다. 왜 이제 이렇게 나오냐면, 아까 L 얼마 넣어줬으니까, 이 W 그램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를 이제 옆으로 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정리해 봅시다. 각각 이제 가, 나, 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A, B, C를 한번 놓고 볼게요. 여기 사이를 잠깐 비워둘게요. 비워두고 다를 약간 떼어서 이거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 A와 B가 들어있는데 각각 얼마 있는지 알아볼까요?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이거 두 개가 합이 얼마냐면 6m가 나와요. 6m. 그리고 나의 선은 얼마예요? 5m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A가 얼마 들어왔냐면 2m가 새로 들어왔어요. 2m가 새로 들어왔을 때 이거 얼마냐면 또 6m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확인해 줄건 어떤 거냐면, 얼마가 줄었어? 1리터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2리터 들어왔으니까 전체가 이제 얼마가 돼요? 7리터가 되는 거예요. 2리터 들어왔으니까. 그쵸? W그램은 1리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7리터인데 또 얼마가 감소했어? 1리터가 감소했어. 지금 여기서 B와 C가 남아있기 때문에 A가 2리터 들어오면 1리터가 감소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 사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여기 A가 처음 얼마 있었구나. 2리터가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몇 리터였어요? 6리터였죠. 그럼 B는 얼마 있었냐면 4리터가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1리터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중요한데 A는 전부 다 뭐예요? 반응을 완료합니다. 반응 완결돼서 여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러면 왜 1리터가 감소했느냐? 여기 두 개의 개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B가 1리터 반응할 때 C는 2리터가 생성이 되죠. 그런데도 감소했다라는 건, 요 앞에 개수의 합이 어떻다? 여기보다는 크더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A는 2보다는 커야 되는데, A가 2 반응했을 때, 이렇게 생성이 돼야 함으로, 이렇게 생성이 돼야 함으로. 또 하나 이제 확인해 줄수 있는 건, 아까 이제 4W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W그램이고, 그쵸? 여기가 2W그램이고. 이때 그러면 C가 얼마가 생겼겠느냐? A가 전부 다 반응을 했어요. 여기도 전부 다 반응을 했을 텐데, 2리터 반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1리터 줄어들죠.
그러면 A가 2리터 황소에 있을 때 얼마가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C가 2리터가 생겼고 B가 1리터가 반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합하면 얼마가 돼요? 5리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약, 똑같은 양이 반응해야 하므로 3리터에서 2리터가 되고 2리터 반응할 때 4리터가 생성된다는 확인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B가 얼마 감소해? 2리터 감소할 때 여기는 4리터가 증가하잖아요. 1대2로 반응하잖아요. 1대2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즉 반응 B로 보면 2대 1대 2. 그러면 A는 얼마다? 2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B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을 봐줘야 되는데 B가 얼마였을 때? B는 4리터 있을 때 얼마였어요? 2W였어. 그 다음 C가 1리터 생성했는데 생각을 해봐요. 자 C는 얼마냐? 2W에. 자 B는 1리터 반응했는데 2W였죠. 그러면 0.5W가 반응했으니까 자 C는 자 2리터 있을 때 얼마냐면 이게 2.5W가 되는 거죠. 그러면 B 대 C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얘가 1이라면 자 4리터에서 2W고 여기 2리터에서 2.5W니까 이거를 4리터로 고쳐주면 5W가 되므로 5W죠. 5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5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B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2라면 C는 5가 되므로 이렇게 약분해서 얼마가 된다. 5가 되겠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5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되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A가 모두 소모가 되기 때문에 A의 소모량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응식을 좀 복잡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히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서 나타냈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정리하면 간단히 이제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4번의 문제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